요 여러분들 관심 없는 요거 먼저 볼까? J리그? J리그 이니에스타랑 카가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자, 카가와 먼저 보죠. 카가와. 자, 이선 챔프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기가 175, 커난 연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음. 자, 부스터는 공센, 볼컨, 골결 그리고 순발력이 올라가고요. 더블 터치 커트비엔드 턴 인사이드 바운스 스테이먼 컨트롤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밋 로비 패스 바깥 감찰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은 커브 컨트롤 핀포인트 크로스 투쟁심 그리고 엘라스티코 달아주면 네이마르 더터도 나가고요 그런 것들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는 뭐 달고 싶은 거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가와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노구리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오, 박은국님구라. 오, 저 만났다고요? 박은국님 혹시 그 백태클 그거야? 자, 카가와 신기. 크루이프 리뷰 아직 안 했어요. 카가와는 공미로만 일단 만들어봤거든요. 카가와.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죠? 자, 카가와 이렇게 만들었더니 일단은 뭐 순발력이 미쳤습니다. 순발력 너무 좋고요. 볼간수도 키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볼키핑이면 괜찮다. 괜찮고요. 그리고 연계는 아까 미토마랑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미토마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야, 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미토마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미토마보다 느리구나. 미토마 좀 더 빨랐죠. 자, 어쨌든 얘는 느립니다. 느리고 볼간수 되고요. 연계 조금 아쉽고 골결도 조금 아쉽다. 나쁘지 않은 정도. 뭐 굳이 우리가 돈 주고 뽑을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죠? 요 J리그 팬분들만 뽑으실 것 같다. 아니 방웅님 왜 이렇게 백테크를 해? 그 퇴장 5명 당해갖고 그 뭐야 그 거시기 된 분 맞아요? 방웅님? 행복할 뿐인구나. 자, 이니에스타 보죠. 키가 170을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커난한 안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 키가 171 오른발잡이. 자, 부스터는 드리블 볼키핑 스피드 균조가 올라가고요. 더블터치 커트비핸드턴 스테이블 컨트롤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밋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피케이크 통솔력 자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은 수비형 미드 센터 미드필더기 때문에 연계 기술은 다 있네 다 있고 중거리 슛 달아줄 거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엘라스티코 달아주면 네이마르 더터 나가고요 그리고 커브 컨트롤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쟁심 투쟁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달고 싶은가 달면 될 것 같다 자 우리 이니에스타 카페에서 보도록 하죠 이니에스타 자 일단 볼간수 미쳤죠 공이 그냥 발에 붙어 다니는 거야 이건 그냥 아예 본드 붙은 듯이 그냥 발에 붙어 다닙니다 자 근데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스피드도 느리고요 우리가 이니에스타가 예전에 최근 부스터 이니에스타 나왔을 때 말고 그 전에까지만 해도 순발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스피드도 안 좋고 그래서 약간 공은 발에 붙어 다니나 약간 느릿한 움직임이 답답함을 주고 피지컬도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게 순발력과 스피드가 조금 버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죠 근데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버전이다 순발력이 안 좋고 스피드도 안 좋고 자, 하지만 연계 미쳤고요 골결도 근데 그렇게 좋지 않다 골결은 연계 미쳤고 골결 뭐 여기 제가 패스 좀 빼주고 골결 좀 주면은 뭐 쓸만은 하겠죠 골결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야 조금 이번 이니에스타도 역시 갬성용이다 J리그에서 쓰실 분들만 그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